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두 차례 공습을 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예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고 어두운 밤하늘이 폭발 화염으로 번쩍입니다. 순식간에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희생자를 찾으려는 수색대가 들어섰고 구급차는 서둘러 사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현지 시간 9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를 겨냥해 가자 지구에 두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는 전투기를 포함해 항공기 40대가 동원됐는데 현재까지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즉각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스라엘에 붙잡힌 이슬라믹 지하드의 수장 카데르 아드난이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하면서 불거진 이번 분쟁은 양국이 잇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